요즘에는요, 감기 왔을 때, 목감기 왔을 때 드시면 참 좋고요. 노래 많이 하시는 분들, 요즘 목소리 많이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배 달고 사시면 아마 목소리 걱정 안 하시고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추석도 다가오는데 저희 나주배 달고 그 굉장히 맛있으니까 선물용으로도 많이 저희 대구 경북에서 좀 많이 좀 팔아주세요. 우리 여수에는 지금 해상 케이블카와 오동도, 그 다음에 향이랑 그 엑스포 박람회장 뿐만 아니라 이제 진남강까지 저희 문화 유적지도 많고요. 이쪽 대구 분들이라든지 경상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놀러 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의 매일신문, 광주의 광주일보가 이렇게 앞장서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뜻깊은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 훗날 대구에서 광주로 마음의 훈풍이, 광주에서 대구로 인심, 따뜻한 인심이 흘러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가 많은 상을 펼쳐놔서 대구시가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 좋아한 것이 또 저 호남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져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즐기며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세상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화합을 다지는 매우 의미 있는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 펼쳐져 있는 전남에서 가져온 농산물은 최고 품질로 가져왔습니다. 많이 많이 사드시고 특히 추석상 차리면 아마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을 겁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원함이 하나 되면 대한민국이 하나 됩니다. 영원함이 하나 되면은 지방이 살아납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약을 다짐하고 출발하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이 소통이다. 좀 왔다 갔다 해야 연애도 하고 사돈도 되는 것 아이가? 했더니 88 고속도로를 약 5천억, 또 금년도에 700억 추경을 하면서 저랑 합의를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88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은 저는 우리 두 딸들 다 시집 보냈지만은 우리 또 동생들도 많고 하니까 좀 연애하도록 왔다 갔다 합시다. 궁하면 변해야 된다. 변즉 궁하니까. 또 변하는 건 뭐냐? 통하는 것이다. 통하면 오래간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앞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구, 또 광주, 경북, 전남, 영남, 호남이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로 뭉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일신문하고 광주일보가 그렇게 해창한 사장님, 김혜성 사장님 지도 아래 또 많은 분들이 수고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오늘 가는 것과 갈수록 더욱 진정이 되고 마지막으로는 행정감사 와서 지역발전에서 노력하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창환 사장님 그리고 김여성 사장님 두 언론사가 만든 영원한 국민대통합을 위한 문화축제 한반도 통일을 향해서 하는 위대한 전진이 되기를 바라면서 축하합니다.